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국내 코로나 사망자는 1,800여 명에 달합니다. 국내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40%가 이 기간에 집중된 건데 전담 화장장은 차례를 기다리는 운구차가 길게 늘어설 정도입니다. 그런데 더 애석한 일이 화장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정부의 선화장 후 장례 지침으로 유가족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고인과 이별하고 있습니다. 차순우 기자가 황망한 이별을 맞이하는 코로나 화장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.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17일. 경기도의 한 코로나 전담 화장장은 주차장이 구급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. 코로나 사망자를 싣고 각지에서 모인 운구차입니다. 10월 초부터 서서히 늘어났더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계속 푸르르. 최근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선화장 후 장례 원칙에 따라 화장터 수요도 급증한 겁니다. 정부가 일상 회복을 시작한 1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,800여 명에 달합니다. 제대로 장례도 못 치르고 황망한 마음으로 화장장부터 찾아온 유가족들. 임종은커녕 망자가 된 가족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. 응급실 네. 들어가고 그게 끝이에요. 시신이 본인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화장터에서 연락 와서 온 거예요. 화장장에서조차 유족에게 허락된 시간은 90초.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관을 옮겨오면 먼발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은 영영 이별입니다. 얼굴 한번 못 보니까 진짜 비통하게 너무 억울하고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. 일각에선 코로나가 비말로 확산되는데 선화장 후장례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코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이 사람이 호흡하는 게 아니게 나오지는 않죠. 하지만 가족들은 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. 정부도 코로나 사망자라도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보낸 코로나19 사망자는 4,722명. 어차피 개정해도 될 지침이었다면 너무 늦은 건 아닌지.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.